네, 굿모닝뷰 전날 나온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 공장에 15조 원을 투입해서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장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보류했던 청주 공장의 안건과는 별개인데요. 이 앞서 최태원 회장이 대회 불확실성이 좀 커지자 국내 공장 건설을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건설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약 6만 제곱미터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여서 다음 달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2025년 초에 완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이런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장 건설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반도체 산업 특성상 투자를 계속해서 미루다가는 업황이 개선됐을 때 빠르게 생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 보류했던 공장 증설과는 좀 다르게 부지가 이미 조성이 돼 있어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렇게 먼저 짓기로 한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장 건설을 보류했던 SK하이닉스가 이번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심이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인 천호앤케어의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되면 1965년 창립 이후에 첫 대규모 인수합병의 거래가 되는 건데요. 이 거래 대상은 천호앤케어의 지분 76.8%입니다. 이 농심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이런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건 건강기능식품과 대체육 사업인데요. 이 천호앤케어의 인수를 추진하는 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농심은 국내 라면 시장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점유율 56%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인데요. 하지만 건기식,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이 농심은 천호앤케어가 직접 생산 선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농심은 건기식 제품 생산을 대부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호앤케어가 타사 온라인몰이 아니라 자사몰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였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57년 동안 이어왔던 이런 농심의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이 지난해 7월 신동원 회장 취임을 계기로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 신동원 회장이 이번 인수전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 천호앤케어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이 에코프로가 독일 AMG 리튬과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AMG 리튬이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해서 이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공급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공장은 내년 3분기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은 내년 말에 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에 2024년부터 연간 5천 톤의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획인 건데요. 이 에코프로의 김병훈 대표는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원자재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이 유럽 현지에서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의 안정적인 수급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좀 유사한 개념의 원자재법 도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소재의 안정적인 수급망 확보가 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에코프로의 이번 수급은 이제 그룹 차원의 선제 대응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향후 에코프로뱀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그룹과 한진그룹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이 미래형 모빌리티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4월 수립했던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이제 단계별 추진 계획의 일환인 건데요. 인력 중심의 고비용 물류 환경에 최첨단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서 항공 물류 산업 급변에 대응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들 3사는 이제 인천공항 에어사이드에서 물류 산업에 최적화된 자동화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2025년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했던 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 화물 터미널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그룹은 특히 그동안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과정에서 축적됐던 이 자동화 기술,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 웨어러블 로봇 등 이렇게 모빌리티 기술이 인천공항 내에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현대차그룹의 관계자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 영역을 넘어서 고객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지속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차그룹의 미래 스마트 기술의 움직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